연산군 1기 12권 연산 2년 1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1496년 명홍치 9년 정진의 죄에 대하여 이집 윤석보 등이 아뢰다. 사헌부 대선 이집 사관은 사관 윤석보가 아뢰기를 정진 등의 일에 대하여 하교하시기를 권장을 맡다가 목숨이 끊어질까 염려스럽다 하셨으니 추액하여 불실하다면 용서해야 하겠으나 만약 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인데 어찌 미리 목숨이 끊어질 것을 염려할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간악한 자들이 모두 내가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오면할 수 있다 하여 꺼리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정진 등이 범한 바는 크게 강상에 관계되오니 불가불 다스려야 합니다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지금 정진 등은 실제로 스스로 죄로 죄를 범했다며 비록 곤장을 맞다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무엇이 애석하랴마는 그렇지 않다면 어찌 원통하지 않으랴 또 진범은 모면하고 죄 없는 자가 무함되어 억울한 혐의를 입고서 죽는다면 어찌 형의 시행을 잘못한 것이 아니랴 하였다. 대관들이 다시 아뢰기를 임금과 더불어 가부를 논한 것은 재상이고 임금의 이목이 되어 시비를 다투는 것은 대관입니다. 지금 대신과 대관이 모두 불가하다고 논하는데 일체 거부만 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저 임금이 처음에는 비록 하나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마침내는 듣지 않을 수도 있사온데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처음부터 대신과 대관의 말을 굳이 거부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매우 민망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전하께서는 작은 죄라도 유사에게 회고하여 추액하시면서 지금 이 중죄는 도리어 온전히 놓아주려고 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당초에 사헌부에서 거액한 것이 실로 근거 없는 일이 아니매 일에 관여된 사람이 저마다 모두 자복하였으니 어찌 애매하다고 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을 어찌 다 따를 수 있으랴? 경들이 비록 가난한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내가 어찌 그 말을 두려워하여 들어주겠는가 하며 다시 아뢰기를 정진 등의 이런 관계됨이 매우 중대함으로 아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온데 하교하시기를 어찌 그대들의 말이 두려워서 들어주겠느냐 하셨사오니 임금이 대간의 말을 두렵게 여겨 따른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1기 12권 연산 2년 1월 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뇌수사의 단서를 내리다 전교하기를 유점서 낙산사에 소금을 공급하라는 본부의 선왕의 수결이 있으니 이제 와서 폐기할 수 없다. 비록 속록에는 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그때 이 조항을 다시 개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니 예전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하니 승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 일이 속록에 실리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 공급한다면 뒤에 반드시 예가 될 것이며 또 소금은 백성의 힘에 의해 나오는 것이므로 그릇되게 써서는 안 됩니다. 내 수사로서는 만약 노비나 곡식에 관한 일이라면 짓게 할수 있으나 지금 승려의 잔고만을 듣고서 승정원에 통지하지도 않았으니 사체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정진 등의 이런 대간이 여러 달을 두고 논개하고 전부도 여러 번 아뢰었사온데 오히려 애매하다고 흥부하시니 신들의 생각에는 전하께서 신들의 정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사옵니다. 당초에 그들이 탄핵받을 적에 스스로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죄의를 벗어 나려는 생각에서 터무니없는 말을 꾸며내어 의혹이 되게 한 것이온데 그 술재간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윤채의 사위 이계금이 그 친구 이기종에게서 들었다는 말이 중헌동에서 잔치 놀이를 한 사람은 너희 장인이 아니고 실로 다른 사람이 한 일이다 운운하더라는 것이요. 하나는 윤채의 아들 동손 니 삼계부정에게서 들었다는 말이 석보수가 내게 하는 말이 실로 무풍정, 허함, 정자지 등이 기생을 데리고 잔치놀이를 했다 운운하라더라는 것이요. 하나는 윤채의 종 정동이 기녀 영감당에게 들었다는 말이 저늘에 적서 나가 그 지압이 무풍정과 잔치놀이를 했다 운운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부에서 이세 가지의 이의를 가지고 사실을 추궁한 이 계금은 거짓으로 정상을 말해놓고서 곧 언문 편지를 이 귀종에게 통하여 그 말을 맞추려다가 그 일이 또 탄로 되자 계금이 작복하기를 이 귀종은 나의 친한 벗이니 반드시 내 말을 들을 것이므로 처부의 죄를 면해주려 짐짓 거짓말을 꾸몄다 하였으며 그 밖에 석보수 영감당의 말도 모두 근거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옥경의 진술에 처음에 윤초를 따라서 상지관 조윤과 함께 윤초의 양주 녹장에 갔었는데 조윤은 먼저 서울로 돌아가고 나는 윤초 및 삼계부정 등과 함께 중흥동에서 놀았다 하니 조윤의 진술이 과연 옥경의 말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윤초 역시 자복하기를 서울에 돌아올 때 삼계부정의 집에 이르러 옥경을 시켜 해금을 타게 하고 소찬으로 술을 마셨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옥경이 또 진술하기를 그 뒤에 또 윤채를 따라서 두 번째 삼계부정의 집에 갔었는데 윤채가 삼계부정에게 하는 말이 저늘의 중흥동에서 잔치놀이를 한 일을 내 아버지가 듣고서 크게 나무랐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미뤄 보면 일의 정상이 분명하오며 옥경의 말이 형량에 인한 것이 아니고 평문에서 나왔으니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수 있사옵니다. 만약 윤채 등이 실제로 범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죽게 되더라도 다만 스스로 해명을 요구할 따름이 없지 어찌 반드시 다른 사람을 무고하여 끌어들이겠습니까? 윤채 등은 본디 간사하여 성종조의 중지를 받았으니 이런 일을 그가 하지 않았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실로 크게 명교에 관계되오니 불가불 공문을 건네야 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속록은 대전 속록의 약칭이다. 성종 23년, 1492년 이극정 등이 왕명에 의하여 편찬한 것인데 경국대전 이후의 세 법령 중에서 한 구성이 있는 것을 가려 경국대전을 본떠서 만들었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계승군 이순이 삭제의 헌관으로서 병을 핑계하고 향축을 받지 않으니 왕이 이르기를 계승군의 병이 그리 대단하지 않은데도 향을 받지 않으니 심히 불가하다. 물건에 비하면 물은 나무는 반드시 북돋우고 가꾸어 주어야만 잘 자라는 법인데 계승군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모두 교만하고 어리석은 종들 뿐이니 누가 그 옳지 않은 것을 바로 잡으랴. 그러나 병이 있다고 말함으로 공문할 수도 없으니 버려두고 의원을 보내 문병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명일 경연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몸이 편치 않아 나가지 못하겠으니 그대들이 내가 병이 없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부끄럽다 하였다. 경연에 임금이 학문을 닦기 위하여 학행이 있는 신하로 하여금 경적 사서 등을 강론하게 하는 자리이며 중앙관서의 하나로서 그 관원은 다른 관서의 문관을 겸용하는데 영사와 참참관은 문관이 아니라도 겸할 수 있으되 시간관 이하는 홍문관의 직제학 이하의 관원이 그 분계에 따라 겸직한다. 강에는 조강, 주강, 석강이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3강 또는 2강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강론이 끝난 뒤에는 그 자리에서 도의, 정치 또는 당면한 문제 등을 토론하였다. 참으로 좋은 제도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윤채 등의 이런 신들이 여러 번 아뢰었으나 전하께서 여러모로 거부하시니 신들은 실망합니다. 윤택노는 이미 찬조를 받았는데도 신들이 오히려 방면해 주신 것을 잘못이라고 여기옵는데 하물며 윤채의 죄는 당노보다 더하메리까 전하께서 대신에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누구와 함께 국가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그대들이 비록 나더러 가난한 것을 먹는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어찌 그런 지목이 두려워서 들어주겠는가 하셨으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가난을 먹는다는 것은 임금의 큰 과실이온데 전하께서 그런 지목을 끓이지 않으신다면 전하의 과실이 더욱 심할 것 같습니다. 윤채 등의 주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때문에 잃는 것이 세 가지이니 실형이요, 패법이요, 거간입니다.
만약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다면 신들이 어찌 감히 굳이 논쟁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대관이 또 상차하기를 윤채등은 사정이 이미 뚜렷하고 정상이 이미 드러나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이것을 석방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신령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사온데 선하께서 매양하게 하시기를 곤장이 못 이겨 거짓 자복할까 염려한다 하시나 신들이 형이란 다스림을 돕는 기구이므로 성인일지라도 폐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당우 때는 상고와 멀지 않아서 나라에 어진이가 많으므로 비옥 가봉할 만한 정도였으되 오히려 사용이 있어 성인의 치화를 저해하였으니 비록 요순의 세상일지라도 반드시 사람들이 다 법을 범하지 않는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고요를 사로삼아 오형을 밝혀 오교를 도왔으니 비록 요순의 세상이라도 오히려 다섯 등급의 형을 패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나라 성황도 백관을 훈계하면서 말하기를 사구란 간특을 힐문하고 폭란을 형벌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힐문이라는 것은 끝까지 추국하여 그 정상을 알자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있어 만약 먼저 무복할까 염려하여 그 정상을 추국하지 않는다면 당우 때 어찌 반드시 오형을 제정했으며 주나라 때 반드시 간특을 힐문하였겠습니까? 당우 주의 거룩한 정치로도 오히려 형을 폐기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순박성이 다 흩어지고 간사와 거짓이 날로 불어나는 후세에 있었으리까? 전하께서 이윤채 등이 무복할까 염려하시어 아주 놓아주고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이는 공식적인 정치요 형을 행하는 제왕의 채통은 아니옵니다. 만약 윤채 등에게 대하여 오늘도 형신하고 내일도 형신하여 기어이 진상을 고백하게 하여도 오히려 승복하지 않는데 유사가 계속 고문하기를 청하여 마지 않는다면 전하께서 그가 무복할까 염려하시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지금 유사가 처음으로 형신할 것을 청하여 싸운데 문득 버려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역시 심히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비옥 가봉은 집집마다 봉할 만하다. 요순 때의 백성이 성인의 덕화를 입어 어느 집 사람이나 다 뵀을 줄만 하다는 뜻이다. 오교는 다섯 가지 윤리의 가르침이다. 석영 순전에 의하면 아비의 의리, 어미의 자애, 형의 우애, 아우의 공손, 아들의 효도이다. 무복은 죄를 따짐에 있어 사실이 아닌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2일 신사 네 번째 기사 헌문관교리 이수원이 사명을 받들고 가다가 황해도에서 병으로 죽으니 명하에 관각, 미두, 지지 등을 속을 죽게 하였다. 아이고야.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3일 임오 첫 번째 기사 의정부가 또한 윤채 정진 등을 끝내 군문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라. 군문을 하자면 당연히 말의 출처를 따져야 하겠는데 말의 출처를 물을 수가 없으니 군문하기가 어려움으로 버려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3일 임오 두 번째 기사 도첩이 없는 자를 공력에 배정하도록 승정원에 전제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라. 국가가 백성에게 중위되는 것을 겸하여 그 도첩이 없는 자는 모든 고을로 하여금 조사해내서 공력에 배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위되는 것은 어찌 상관의 거친 밥과 나물국을 즐겨서 일이야. 오로지 국가가 인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색하여 비록 한 집안에서 서너 명의 인정이 있더라도 다 군적에 기록하므로 집안에는 남은 장적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이 때문에 생계의 이익이 적음으로 출가에 중요되는 것이다. 서경에 이르기를 여름철에 덥거나 비가 많이 와도 소민은 원망하고 겨울철에 추워도 소민은 역시 원망하는 법이니 백성을 다루기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 어려운 점을 미루어 평이할 길을 찾아내야 백성이 편안하다 하였으니 지금 백성으로 하여금 남은 장적을 가지고 농사에 전력하게 하여 생계를 넉넉하게 만들어 주자면 어떤 길이 있겠는가 하며 승지들이 대전 송록의 급 보조에 표를 붙여서 아뢰기라.
국가가 지극히 자상하게 법을 세워 지금 다시 더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군액의 인정에 제한이 있어 혹시 중도하지 않은 자가 있을지라도 군액을 경솔히 고쳐서는 아니 되며 다시 다른 조문을 내세워도 아니 됩니다. 지금 전하께서 백성의 질고를 환히 아시고서 이와 같은 하문을 하시니 전지를 지어서 해저에 내리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또 국가의 근원에 들어 공력이 번다하여 경계에 쓰고 온 보정병 등이 역사가 너무 중요해서 파산하는 자까지 있으니 기묘한 일이 아니면 수군 보정병을 출격시키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런 뜻으로 회사에 유시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3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사무대사원 이집 사관원 대사관 이인영 등이 윤채 정진 등의 일을 극론하여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어찌 다 오월스럽기만 하오리까? 다만 전하께서 이기기만을 힘쓰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이기기를 힘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옵니다. 신들이 사이에 앉아서 일을 보는 날은 적고 복합하여 일을 아뢰는 데가 많으니 대단히 역시 적지 아니하오나 일이 강상에 관계되니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대간에 비원되어 전자의 소상제를 들어 불가함을 논하였고 보은사의 불사를 들어 불가함을 논하고 또 윤탁루를 고석방한 것을 들어 불가함을 논하였사온데 다 들어주지 않으시고 지금 윤채 등의 일마저 듣지 않으시니 이는 오로지 신들이 못난 소치이오니 신들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였으나 역시 들어주지 않았다. 비원은 자리를 채웁니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1, 2년 1월 3일 이모 네 번째 기사 군역에 대하여 병조에 전교하다. 내가 민정을 살펴보건대 안정된 생활을 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혹시 잘 어루만지지 못하고 중하게 부려서 곤욕을 주면 백성이 그 역사를 도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생각하면 저 승도들도 역시 천민인데 어찌 부모를 숨기고 자녀를 기르며 그 삶을 편안히 하고 그 업을 즐기려 하지 않으랴. 그러나 국가가 군국의 정사를 중히 여겨서 졸오의 법을 엄하게 하여 인정을 수색하되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므로 한 집에 삼부자가 있으되 아비는 정군이 되고 아들은 보인이 되어 부자가 함께 군역에 고달프니 어느 겨를에 치산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랴. 이미 생업을 잃었으니 부모에게서 떠나고 처자를 버리고 나가서 중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세이다. 승도가 늘어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군정도 허소하게 되지 않고 백성도 남은 인력이 있어 생업에 안정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아이고, 명군이시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3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야인 중추 양계 등 12명이 와서 조알하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사무대선 이직 사관원 대사관 이인형 등이 윤채 정진 등의 일을 극론하고 이어 아뢰기를 그늘의 경련에 납시지 않으심으로 대신 대간이 배울 수도 없사옵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 거부하시고 들어주지 않으시니 신들은 안팎의 정세가 서로 통하지 못할까 걱정되옵니다. 만약 대신 대간의 말을 듣지 아니하실진대 장차 좌우의 근습입과 더불어 국사를 다스리시겠습니까? 또 전일에 김세균을 안악군수로 삼았사온데 세균은 나이 젊은 무인이니 당연히 변방의 수령을 제수해야 하옵지 내지로 차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균은 채차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근자의 내가 심기가 화평해지므로 비록 대신 대간을 접견하지는 않았으나 일찍이 주강에는 나갔었는데 지금 또 변치 않아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혹심한 추위에 만약 굳이 나가다가 전의 중세가 다시 일어나면 경들이 고칠 수 있겠는가? 경들이 나에게 장차 좌우의 근습과 함께 국사를 다스리려느냐고 하는데 내가 비록 용렬하고 우매하지만 근습과 함께 국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내가 비록 어두운 임금일지라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이집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윤채 등은 본디 간사하고 자질구레한 자들입니다.
그 심술을 말하오면 윤치는 제처 부모의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애하여 허위 문건을 작성하였다가 형제의 고소를 당하자 여러모로 꾸며대어 형부에서 지게 되면 헌부에 넘기도록 꾀하고 헌부에서 지게 되면 검부에 넘기도록 꾀하였으며 여러 달을 갇혀 있다가 형신하게 되어 비로소 자복하여 마침내 길이 사용하지 못할 죄를 받았으며 정진은 제 부모의 재택을 다 얻으려 꾀하여 역시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가 누이에게 고소를 당하여 검부에 잡혀갇혀 형신하게 되어 마침내 자복하여 또한 길이 사용하지 못할 죄를 받았으니 모두 성대에 버림받은 물건이 되었었습니다. 윤채 정진은 평소에 형제간의 처사가 이와 같았으니 그 사람됨을 알만합니다. 지금 중죄를 범한 것이 어찌 이상히 여길 만하겠습니까?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윤채 등은 미미한 자다 하셨으나 신들은 전하의 하교를 알수 없습니다. 윤채는 영의정 윤자온의 사위로서 진사에 합격하여 벼슬이 감찰에 이르고 정진은 재상 자제의 아들로서 역시 진사에 합격하여 일찍이 참봉이 되었으니 이를 어찌 미미한 자라 하오리까? 윤채 등은 일찍부터 부호의 세력을 빙자하여 재물을 모으기에 힘썼으며 흔히 관현을 두고 모래배와 사귀어 날로 놀이를 일삼고 교만하고 방정하여 꺼리는 것이 없사온데 전하께서 애매하다 무복할까 염려된다 미미한 자다 하시어 간곡히 아껴주시고 형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신들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습은 임금을 늘 가까이 모시는 신하를 말한다. 네, 시들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정진 등을 국문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4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헌문관 전원 김수동 등이 서계하기를 신들이 듣자오니 내 수사가 유점사 낙산사 두 절에 소금을 공급할 것을 개청하였다 하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소금을 굽는 공력이 막중하거니와 백성의 힘을 빌어서 구워낸다는 것을 무단히 놀고 먹는 무리들에게 제공함은 왕정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오며 특히 세조께서 한때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신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종께서 여러 조종의 분부를 받은 것 중에 행할 만한 것을 취하여 대신들과 상의하여 속록을 작성하였는데 이두 절에 소금을 공급하는 조문은 실려 있지 않으니 내 시들이 제멋대로 아린 것을 가지고 경솔히 대전을 변경할 수 없사옵니다. 함부로 아린지를 다스려서 길이 성언을 준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의 형세를 살펴보면 임금으로 하여금 수족을 놀리지 못하게 하고서 아래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다. 이 일은 선왕의 친압이 있으니 폐기할 수 없으며 또 내수사는 성종조의 모든 일을 다 짓게 하고 승정원을 거치지 않았다. 하며 수동 등이 또 서계하기를 신하가 임금 성김에 있어 이 일을 만면 곧 말하여 허물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임금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한 당의 만력과 같이 내시들이 전청하여 나라의 정사를 전제해서 임금으로 하여금 아무런 시책도 있을 수 없게 한 후에야 수족을 놀리지 못하게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전 속록은 성종께서 대신들과 더불어 강구해서 작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신 것이온데 승하하신 얼마 안 되어 내시들이 함부로 위에 아래에 성법을 독려하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내수사는 비록 짓게 한 전례가 있다 할지라도 소관이 곡물이나 포목을 출납하는 따위 일이라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선왕의 법을 무너뜨려 130섬의 국염을 허비하는 일을 어찌 내수사에서 함부로 할수 있습니까? 이는 실로 내시들이 정사에 관여하려 하는 조짐이오니 통렬하게 다스려야 할 일입니다. 또 소금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비록 세조의 어필이 있다 할지라도 성주께서 속록에 씻지 않으셨으니 어찌 뜻하신 것이 없었겠습니까? 세조께서 일찍이 해마다 유점사에 쌀을 대주셨는데도 성조께서 혓바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정이 전하께서 본받으셔야 할 일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친압은 임금이 친히 수교를 둠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유점사 낙산사 두 절에 소금을 공급하는 조문은 속록에 실려 있지 않사오니 이제부터는 공급하지 말 것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두절에 소금을 공급하는 것은 선왕의 상헌이니 폐기할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정진 등의 일에 대하여 하교하시기를 말에 출처를 캐물을 수 없으니 구문할 수 없다 하셨사온데 조정조에서 과연 대관에게 말의 출처를 묻지 아니하신 것은 사실이오나 만약 부득이 추궁해야 할 일이 생긴 경우는 혹 묻기도 했습니다. 정진 등의 일은 관계가 경한 것이 아니오니 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의 김율에게 글을 내려 물으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말의 출처를 일찍이 물어보고 싶었으나 대관이 불가하다므로 묻지 않았다. 그렇다면 곧 치사하여 물어보라 하였다. 이때 김의 김율이 사명을 받들고 외방에 나가 있었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대관이 윤채 등의 일을 극론하니 전교하기를 의정부가 말의 출처를 물어보기를 청함으로 이미 치사하여 물어보라 명령하였으니 다시 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5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박철현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내시들이 함부로 아뢰는 일이 문득 시행하게 된다면 그 일이 옳다 할지라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그런 일이메리까? 성인이 주역을 지어 방미의 도를 말했는데 한 군데는 동우지곡이라 하였고 한 군데는 이시부축척축이라 하였으니 대개 송아지는 암돼지도 오히려 그들이 받고 뛰어넘는 성질을 억제해야 하는데 하물며 내시들이란 남들이 흉악하고 교활하여 억제하기 어려운 자들이메리까? 저 한당 말의 내시들이 화가 어찌 일조일석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일찍부터 잘 예방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종께서 날마다 대신과 더불어 연구를 거듭해서 산정하여 대전 송록을 만드셨으므로 성산에 빠짐이 없으셨을 터인데 내 수사가 중들의 청탁을 듣고서 참남하게도 이미 산삭된 옛 규례를 끌어내어 감히 성전을 동용하니 이보다 큰 죄가 없사온데 전하께서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오리까? 국가에서 소금을 보유하는 것은 군수를 위하고 국왕을 위한 것이온데 바닷물을 달여서 소금을 만들어 절에 날라다 준다면 백성의 고요를 짜서 놀고 먹는 무리에게 이바지하는 것이니 정사가 이에 따른다면 백성의 목숨이 어찌 견디오리까? 송록에 씻지 않은 것은 실로 전성의 아름다운 뜻이온데 연익의 미전을 버리고 먼 옛날에 부처를 받들던 사은을 개술한다는 것은 역시 어긋난 일이 아니옵니까? 하물며 하교를 받았다는 것은 한때 처리한 일들이므로 때가 지나고 일이 끝나면 해를 넘기지 않고 파해야 할 것이니 만일에 여러 대를 통하여 쌓아두기만 하고 다시 분별하지 않는다면 받들어 행하는 자는 날이 오히려 부족할 것이니 이것이 송록을 산정한 까닭입니다. 가령 온갖 산하 여러 부가 각기 이미 산삭되어 버린 수교를 들고 나와서 다시 시행하려 든다면 장차 일률적으로 들어주고 또 다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저 호소의 요탄한 내시들의 교사를 겹쳐서 안팎으로 농간을 부려 경솔의 국법을 무너뜨리는데 이것을 취재하지 않으면 어찌 성인의 동우 이시를 억제하는 도랴 하오리까? 아, 당우 3대의 성세에도 임금께 가난한 일이 없지 않았으니 가남이 있었다는 것은 성덕에 누가 되지 않으며 가남이 쓰되 그 말을 써주지 못한 것이 누가 됩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대관이 복합하여 가난 적이 열흘 한 달이 지났사운데 어찌 전하께서는 스스로 옳다고만 하시고 남의 말은 경홀히 여기십니까? 만약 스스로 옳다고만 하신다면 허물을 부끄럽게 여겨 그런 것을 수행하는 일이 장차 차례로 오게 될 것이니 제왕의 허물이 이보다 큰 것이 어디 있으리까? 어제 신들의 말에 의하여 잠옷 즐겨 듣는 태도를 나타내셨으니 신들이 염려하는 것은 전하께서 가난한 말을 들어주시는 도량이 크지 못하시고 신하의 진언하는 길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환관들이 날로 방자하고 이단이 날로 일어나고 국법이 날로 무너져 장차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며 전하께서는 끝내 가난한 말을 듣지 못하실 것이니 어찌 심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신들이 비록 못나사오나 직책이 논사하는 직에 있으니 어찌 차마 침묵만 지키고 말하지 아니하여 전화를 저버릴 수 있으리까?
바라오건대 전하께서 괜히 결단하시고 유예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세조의 성언이 있으니 폐할 수 없다 하였다. 동우지곡은 어린 소가 틀에 발이 메어 있는 것이다.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시부척축은 암퇴지, 수퇴지에 비하여 약함을 나타낸다. 뛰어오르고 힘쓴다는 뜻이다. 성사는 임금의 생각이다. 연익의 미전은 조상이 자손의 편안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서 끼쳐준 훌륭한 법전을 말한다. 호속은 줌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5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권경이를 한승부 우윤으로 김괭필을 군자감 주부로 삼았다. 이 앞서 경상도 관찰서 이극균이 괭필을 유의로 천간에 명하여 참봉을 제수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참봉의 직분이 낮다하여 발탁해서 윗벼슬을 제수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6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정진을 보석시키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 사건이 부실할까 염려하시어 말의 출처를 이의 김유래에게 물으신 것은 실로 언론을 방해하신 것입니다. 정옥경의 초사가 매우 자생하오니 이에 의가여 끝까지 추궁하면 역시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의정부에서 말의 출처를 묻기를 청한다면 청하는 것은 다만 이 욕사를 끝마치자는 것이었습니다. 말의 출처를 캐 묻는다면 대간에게 말을 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며 대간이 비록 들은 바가 있을지라도 역시 즐겨 발언하지 않을 것이니 언론은 이로부터 막힐 터이니 그 패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다시 아뢰기를 지금 말의 출처를 묻고 있는 중이오니 도로 정진등을 오게 가두어 다시 간상쾌를 내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가둔다면 반드시 오랫동안 옥중에 유치하게 될 것이니 보방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6일 을요 두 번째 기사 광주 둔전을 광평대군의 처에게 하사하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지금 광주에 있는 둔전 몇 얼마쯤을 광평대군의 처에게 내리시고 원주에 있는 둔전 얼마쯤을 휘숙옹주에게 내리려 하시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군현이 모두 둔전을 의지하여 지공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금 갑자기 빼앗으면 주군이 자급자족하지 못할 것이오며 만약 한번 이런 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모두 이 예를 들고 나와서 반드시 여러 곡을 둔전을 다투어 차지할 것이오니 그 패단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특별히 내리는 것이니 어찌 전례해야 되겠는가 하며 다시 아뢰기를 성조께서 일찍이 왕자와 공주에게 전답을 내리시되 둔전을 주지 아니하신 것은 뜻이 있어서입니다. 주군이 피폐하면 어찌 국가에 손해가 있지 않으리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휘숙옹주는 성종의 딸 숙이 김씨의 소생이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자 박철원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유점사 등 절에 소금을 공급하자는 청이 내시들 입에서 나왔기에 신들이 바야흐로 안될 일이라고 논쟁하고 있사온데 갑자기 주라는 명령을 내리셨으며 해조에서 역시 법에 의하여 아뢰었는데 또 특별히 주라고 명령하시어 공론을 거부하시되 오히려 힘내러 못할까 염려하시고 내시의 말을 들으시되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시고 요성에게 은혜를 베풀되 오히려 부족할까 염려하시니 신들은 전하께서 성언을 무너뜨리어 내시들이 국정에 관여하는 조짐을 열으시고 국가의 소금을 허비하여 호성에 놀고 먹는 것을 대어주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승도들이 소금을 청하는 것과 내시들이 함부로 아뢰는 일이 성종께서 성록을 산장하시던 날에는 없었는데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에 나온 것은 어찌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지난날에 전하께서 대간 시종의 말을 버리고 재에 지내는 일을 하셨기에 저 무뢰배들이 전하께서 부처를 좋아하시는 조짐이 자기들의 술책을 수행할 만하고 가나는 것을 막는 조짐이 사람들의 입을 막을 만하다고 내다보고서 우선 이한 가지로서 시험한 것인데 그래도 쟁취하지 아니하시니 신들은 전하께서 간사한 술책에 빠져 마침내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말이 이에 이르고 보니 어찌 참혹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함부로 아랜 죄를 에이 차단하시고 소금을 공급하라는 명령을 빨리 거두소서 하니 잔교하기를. 내 시들이 저 홍공 석현과 같은 전천을 한다면 그대들이 말하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두 절에 소금을 공급하는 것은 세조의 성훈이 있으므로 지금 그 전례를 따른 것뿐인데 이것이 어찌 요술에 빠진 것이랴. 그대들이 말이 빗나간 것이다 하였다. 홍공 석현은 중국 한의 선제 원제 때의 내시다. 홍공은 선제 때, 석현은 원제 때 중서령이 되었으며 임금의 신임을 얻어 한때의 정사를 마음대로 하여 공경의 두려워하는 바가 되었다. 이들이 함께 참수하여 소망지 등을 죽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8일 성의 첫 번째 기사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들이 듣자오니 전판관 박소정의 온 집안이 온 역에 걸려 부처 및 딸이 일시 모두 죽었는데 그 아들 박석, 박질, 박무 등이 소렴한 뒤에 병을 피해 나가서 지금 세 달이 되도록 시체를 빈집에 두고 오히려 연빈하지 않았다 하옵니다. 이런 실로 풍요에 관계되오니 회사로 하여금 그 아들을 국문하여 치죄하소서 하고 승지 김응기 송질이 아뢰기를 사족인 사람이 죽었는데 달이 넘도록 연빈하지 않았으니 그 아들들을 취재하는 것은 마땅하오나 옛날에 주 문왕이 길에서 죽은 시체를 보고도 오히려 명하여 장사하게 하였으니 관을 내려 장사하게 하소서 하고 승지 권경우 구치고는 아뢰기를 이는 어따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들 및 족속에 있는 처지이오니 다만 그 아들이 죄를 다스리고 독촉하여 빈장을 하게 하소서니 정교하기를 다만 아들이 죄를 다스리고 독촉하여 빈장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8일에 정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광평대군의 처의 토지가 많이 선릉의 표내에 들어갔으므로 광주 둔전의 절반을 대신 주고자 한다 하며 승지들이 아뢰기를 광주는 경기 내의 잔읍이며 능침을 경내에 모신 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삼루에서 오는 외인이 모두 이 고을을 경유하게 되므로 이바지하게 몹시 번거로운데 지금 또 둔전의 절반을 떼어서 준다면 더욱 피폐해질까 걱정입니다. 또한 광명대군의 천원 본디 집안이 부유하오니 비록 대신 주지 않더라도 생활할 만합니다. 설사 가난하여 자력으로 지낼 수 없을지라도 공전을 떼어준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 지금 개인의 토지가 능침의 표내에 들어있어 광평의 처의 처지와 같은 것이 매우 많사오나 국가에서 다 대신 주지 못하는데 한매 이 토지는 성종께서 일찍이 왕자에게 주셨다가 곧 광주에 붙인 것이니 역시 반드시 이 폐단이 있을 것을 미리 요량하여 그러신 것입니다. 대저 모든 고을의 둔전을 민간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부당하오니 근자의 휘숙옹주에게 하사하신 원주의 둔전도 역시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8일에 정해 세 번째 기사 헌문관 직제 앞에 윷말 등이 서게 하기를 신들은 엎드려 전하의 전교를 받잡고 놀라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 홍공 석현의 전횡과 방자는 일주일 일석에 일어난 것이 아니오라 원제가 일찍부터 밝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들의 사람됨이 공교하고 영리하며 일에 익숙해서 임금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권병을 절취하려고 소망지의 정직함을 꺼려 죄 아닌 것을 모함하여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원제는 이 사실을 듣고서 음식을 물리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들에게 죄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마구 끊임없는 짓을 해서 위망의 화를 이루었으니 이는 선감이 환히 아시는 바입니다. 비록 원제같이 어둡고 나약한 임금에게도 오히려 감히 이워젓이 함부로 아뢰지는 못하고 반드시 먼저 비계로서 시험해보고서야 비로소 방자하게 굴었는데 하물며 지금 성명의 밑에서 감히 국법을 무너뜨리고 국경을 허비하여 이단을 받드는 일을 들어 함부로 아뢰었음에도 이것을 죄주지 아니하면 홍공 석현이 다시 오늘날에 나오지 않으리라 어찌 알겠습니까? 신들이 전일에 동우 이씨의 훈계를 아린 것은 전하로 하여금 그 기미를 미리 막으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옛사람이 이단의 해로움을 논하기를 마땅히 음탕한 풍악과 아름다운 녀석처럼 멀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였고 내 시들의 해로움을 따져 말하기를
안색을 잘 살피고 의향을 잘 맞추니 마치 순주를 마시는데 그 맛이 좋아서 취하는 줄 모르는 것과 같다 하였는데 이는 그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이어서 임금으로서 경계하고 살펴야 할 바입니다. 선하께서 오늘날 스스로 성명하심을 믿고 한 가지의 실수쯤이야 좋기 누가 될 것이 없다 여기시어 이단을 배척하지 않고 내실을 억제하지 않으시면 어찌 그 술책 속에 빠지지 않으시라는 것을 보장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올린 사자의 간산 술책에 빠져서 깨달을 줄을 모른다 하였으므로 나에게 언짢게 여겨지는 바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또 그대들이 비록 내시들이 함부로 아랜다 하였으나 정사에 관여되는 따위의 일이 아니다. 또 소금을 풀어서 백성에게 주는 것은 좋으나 놀고 먹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나도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이 일은 이미 선왕의 진압이 있으니 갑자기 폐기할 수 없다. 그대들도 역시 오늘을 원제의 때에 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로 하여금 일찌감치 분변하고 커지기 전에 미리 살피게 하려는 것이니 이 뜻을 내가 또한 알고 있다. 또한 옛 사람이 말해 선왕의 법을 준수하고서는 과실이 있을 순 없다 했으니 선왕의 성헌은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1기 12권 연산 2년 1월 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핵놀이하다. 연산군 1기 12권 연산 2년 1월 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증경정성 및 정부의 6조를 명소하여 묘제를 의논하고 김일손의 상소 중의 경외의 관원에게 춘추 야사를 아우러 맞게 하자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증경정성은 전에 정성을 지낸 사람을 말한다. 연산군 1기 12권 연산 2년 1월 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헌문관 직제학표 연말 등이 서게 하기라. 신들이 어제 성상의 학유를 듣자고 기쁨과 두려움이 지극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신들이 기쁘게 여기는 것은 전하께서 분부하시기를 소금을 백성을 기른 데 쓴다는 말은 옳다. 나도 소금을 중들에게 주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잘 안다 하셨으니 그 말씀이야말로 거룩하십니다. 선왕께서 이단을 미워하시고 백성의 궁핍을 걱정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알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니 행하시기가 무엇이 어려우리까? 신들이 두렵게 여기는 것은 전하께서 세조의 일시사언을 선왕의 성헌으로 여기시고 굳이 지키시고 그대로 행하려 하시니 이른바 성헌이라 대전과 송록 같은 일대의 법전을 완성하여 자손 만대 법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사표와 수교 같은 것은 단지 한때의 일이니 결코 그것을 성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금을 주는 것은 비록 사패가 있었을지라도 세조께서 대전에 씻지 않으셨고 비록 수교가 있을지라도 성종께서도 이미 송록에서 제외하셨으니 선왕의 성의의 소재를 이로써 알수 있사온데 전하께서 대전 송록의 성언을 따르지 않으시고 사패를 가지고서 선왕의 법을 지킨다고 여기시는 것이 옳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내시들이 함부로 아랜 큰 죄를 빨리 바로잡으시어 소금을 공급하는 무궁한 민폐를 제거하소서하였으나 듣지 않으매 헌문관이 다시 아뢰기를 성주께서 송록을 편찬하실 적에 대신들과 상의하여 빠짐없도록 헤아렸으되 소금을 공급하는 조문은 신지 않으셨으니 어찌 성례가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성주께서 일찍이 대간의 아뢰임에 따라 곧 세금 미를 혁파하시는 일이 있사옵니다. 신들이 선조에 있어 알고서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없사온데 다만 소금 공급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미처 아뢰지 못했던 것이오며 만약 알고서 아뢰었다면 세금미와 같이 혁파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송록을 편찰할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신들은 전하께서 당초에 중을 위하여 백성을 수고롭혀서 소금을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오라. 소금을 군 것은 본디 군수와 구황을 위한 것이온데 놀고 먹는 무리에게 낭비하니 이는 백성을 수고롭혀서 중을 기르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내 수사에서 소관하는 전곡 같은 것이라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국법을 무너뜨리고 국염을 소비하여 중의 무리에게 주는 일이 어찌 세세한 일이기에 감히 함부로 아뢰일 일이겠습니까? 이는 정사에 관여하는 조짐이 아니겠습니까? 소금을 공급하는 것은 세금의 세조의 오은이므로 성종께서 능히 혁파하셨고 사찰을 수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여러 조정의 지나친 처사이므로 전하께서 능히 고치셨는데 지금 내시가 아뢰임에 따라 성종께서 이미 혁파하신 폐습을 복구하려 하심으로 신들이 걱정이 되어 감히 범독하여 마지 않는 바이오니 의심을 마시고
괴히 응락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윤필상 신성선 어석염 한치영 이극돈 성준 이세자 이웃순 신준 유지 박건 허침 안침 김수선 김경조 윤민 김신 이극규 성세명 권정희 의논드리기를. 국조의 사관은 이미 국을 두고도 경관을 두어 널리 시사를 기록하겠으며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므로 사람들이 듣고 보는 사방의 풍속과 인물의 미학은 조석으로 들을 수 있으니 어찌 유실될 염려가 있으리까. 더욱이 겸춘추는 뒤에 비록 파하면 될지라도 소문을 기록하는 것을 자기 일로 여기니 또다시 외사를 들어와 경솔의 조종의 옛 제도를 변경할 것은 없습니다 하니 이에 따랐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9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윤필상 등의 묘제에 대하여 의논하다. 윤필상 신성선이 의논드리기를 대저 선왕의 제도는 경솔히 고쳐서는 안 되며 허물하며 이는 대묘의 제도인데 어찌 가감할 수 있으리까 하고 어색임은 의논드리기를 전일의 종묘 천부에 대하여 신은 예조의 의논을 옳다 하였으나 문수전의 태종을 위하여 따로 일실을 세우는다는 일에 대하여 마땅하지 않게 여긴 것은 원면은 근친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조석 상식에 있어 모두 살아계시던 때와 같이 하므로 태조는 종묘에 모시어 백세에 불천하에 하거니와 어찌 원묘에서조차 대수를 헤아리지 않고 마찬가지로 불천을 신주로 하겠습니까? 원묘에는 태조, 태종, 세종, 세조를 차례로 옮겨 모시어 다만 근친을 향사하에 하며 공덕이 있어 불천하는 신주는 역시 길이 길이 태묘에서 실향을 하지 않게 하면 두 가지 일이 다 온편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한치영 이극도는 의논드리기를 신들이 본뒤 역대의 제시를 정설하는 제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 어싸웠나 이 사람이 이르기를 신도는 고유함을 숭상한다 하였고 또 창조는 번거롭고 소유스러워 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여 신들이 전번 의논에서 문종의 신주를 공정왕의 예에 따라 익실에 봉안할 것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예조가 은나라의 탕, 태갑과 당나라의 증종과 고려의 정종, 혜종, 광종의 예를 인가하여 협실이 비록 정실은 아니지만 한결같이 향사하여 익실에 봉헌하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하고 하니 이는 정이 권을 조차 경에 합치는 의이오니 신들의 전번 의논에 의거하기를 청합니다. 다만 아조에 본뒤 조묘가 없사없고 처음에 천주가 있사 없는데 만약 바로 능침에 묻으면 차츰차츰 먼 데로 미쳐간다는 의의가 없사오니 정리로 참아 못할 바입니다. 만약 의자의 말에 따라 공정왕의 신주를 왼편 익실에 봉헌한다면 묵묘를 봉헌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사를 당연히 종묘와 같이 한다면 춘추에만 제사하는데 그치는 뜻에 어긋나오니 마땅히 노사신의 의논에 따라 연향전의 익실을 종묘로 삼고서 공정한 신주를 이안하여 향사를 사조와 한결같이 하여 점의지원하게 하면 정미와 예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 세자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예조의 증실을 하자는 의논을 보니 정례에 합당할 것 같사오나 지금 묵은 집에다가 신옥을 달아내게 되면 그중 혹시 묵고 헌 것이 있을 때는 부득불 개수해야 할 것이오니 공사가 결코 열흘이나 한달 사이에 끝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신어를 봉헌함에 있어 그 처소를 얻지 못하게 되면 어찌 하오리까? 선왕조에서 이미 권전을 행하였사오니 예조의 전번 의식대로 문종의 신주를 익실에 봉헌하고 공정왕의 신주를 연향전에 협실에 봉헌하여 그 춘추의 향사는 사조의 예와 한결같이 하오면 역시 옛사람이 협실에 저항하는 제도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고 유수는 의논드리기를 종묘의 각실이 이미 차 있고 묘수도 역시 찼으므로 부득이 문종의 신주를 익실로 옮기고 공정왕의 신주를 능침에 묻자는 것이온데 만약 예조가 아랜대로 다시 한 칸을 태묘의 동쪽 머리에 달아내어 성종을 부호하기로 하면 반드시 신의를 이안할 것이 없사오니 갑자기 조종의 영을 옮기는 것은 불편할 것 같사옵니다 하고 허침 김수소는 의논드리기를 예조가 뒤에 의논드린 것에 대해
드린데 따라 시행하는 것이 편리하옵니다. 다만 허러버린 묘의 신주를 익실에 저항한다면 그 제사는 당연히 연영전과 같을 것이니 공정왕이 조촌한 신주도 연영전 이실에 저항하는 것이었다우리까 하고 안치문 의논드리기를 태종의 신주에 대하여 종묘에 모신 것은 세실에 별랑하고 문소전에 모시는 것은 능침에 묻을 것을 신은 먼저번 의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익실을 세실로 삼는 것이 불가하다여 반드시 한실을 더 짓는다면 당연히 한 바른 편 익실의 뒤에 따라 세실 선 네, 다섯 간을 지어 무릇 공덕이 있는 신주는 차례로 옮겨 모셔 영세토로 향사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예조의 의논에 따라서 도궁의 제도를 만들고서야 세실을 세우게 된다고 한 것은 합당한 말이 아닌 듯합니다. 주나라는 좌우 소목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동서의 세실을 두었으나 지금 한 당에 실만 다르게 하는 제도를 취할 것이라면 네 다섯 간을 연달아 지어서 세실도 역시 당을 함께 하는 제도로 한들 무엇이 불가하오리까 하고 김경조, 김심, 이익규, 성세명은 의논드리기를 원묘의 제도는 예관이 의논드린 바에 따라야 합니다. 대묘의 실을 더 마련하자는 의논에 있어서는 신이 감히 변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이 삼가 상고하오건대 칠묘 오묘의 제도는 당연히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옵니다. 지금 대묘에는 실의 수요가 이미 차 있으므로 예관이 당종의 고사에 의하여 실 하나를 증설하려고 하옵는데 신은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조종께서 처음으로 묘제를 정할 때 어찌 만세를 위하여 계획하지 아니하셨으리까마는 마침내 일곱 칸을 지은 것은 뜻이 있어서 그러신 것입니다. 친진이 되면 출주하는 것은 진을 친애하는 차별이오며 하며 당종의 실을 증설한 제도는 결국 말세의 잘못된 일이요 진실로 성인이 한 것이 아님에리까. 또 만약 증설하는 역사를 일으키기로 한다면 공력이 쉽고 어려운 것도 논할 나위는 없사옵니다만 그러나 일은 중하고 역사는 거창해서 반드시 실이 오래 걸릴 것이니 열성의 백년 동안 봉안한 신주를 어느 곳으로 옮겨 모시겠습니까? 정실의 의논은 당연히 시행할 수 없사오니 예관을 먼저번 의논에 따라 공경왕이 신주를 원릉에 묻고 차례로 승부하는 것이 인정과 사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원묘는 종묘 외에 다시 세운 묘를 말한다. 종묘는 조촌한 신주를 모시는 묘다. 조선 왕조에서는 연영전이다. 천주는 조촌하는 신주이다. 문묘는 문종을 말한다. 권전은 규정된 절차를 다 밟지 않는 의전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1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승지들이 아뢰기를 전일의 국상 때문에 대내 농작을 정지하였사온데 지금도 역시 국상의 3년 아니었기에 감히 품달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단지 동궁에서 간략히 베풀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1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세인이 낙산사에 소금 공급하는 불편과 내수사의 삼부로 아랜 일이 불과하다는 것을 재차 논하이며 이어 아뢰기를 개성부와 한상군의 성을 금년봄에 쌓도록 명하셨사온데 국가에서 전자에 국상을 당한 데 겹쳐서 3명의 중국 사신이 왔으므로 밀력이 심히 지쳐있사온데 지금 이 역사를 시작한다면 이는 거듭 지치게 하는 것이오며 지금 비록 역사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3, 4월까지도 공력을 끝내지 못할 것이니 장차 백성이 농사를 짓지 못할까 걱정이옵니다. 성을 쌓는 것은 국가의 대사이니 비록 폐할 수는 없을지라도 가을을 기다려서 쌓는 것이었다우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성을 쌓는 일은 아린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10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함경도 본구 경찰관 이적 재상 경찰관 이필 등이 본도에 가서 정해년 이 시해의 잔당을 색출하여 마구 여러 고을에다가 가도 일도의 인심을 당황하고 소유하게 하였으니 이들은 제서를 위반한 율로 논하여 이적은 종중으로 하여 장 90도 2년 반에 이필은 수종하였으니 장 80도 2년에 차서사하니 이에 따라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1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박철현 등이 차다를 올려 아뢰기를
발피는 서리를 경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굳은 얼음에 이르고 들끓만한 것도 베지 아니하면 마침내 도끼를 쓰기에 이르기 때문에 성인은 반드시 기미가 있을 때부터 삼가서 일찍이 조처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관이 감히 법 밖의 일을 가지고 회사를 거치지 않고 문득 스스로 위에 아래 싸운데 죄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받아들여 윤허까지 하시니 이는 장차 내실을 총신하실 징조입니다. 조종께서 전칙을 마련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신 금과 옥조는 해와 별처럼 뚜렷하온데 내시와 중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폐기하고 따르지 않으시니 이는 경술이 고장을 변경하실 징조입니다. 불시의 해는 전하께서 환히 짐작하시면서 제의를 파하고 저를 철폐하자는 의논을 거부하시기에 매우 힘쓰시고 소금을 허비하여 중에게 공급하자는 청을 따르시기에는 순하게 하시니 이는 이단을 승봉하실 징조입니다. 가난한 것을 따라 거부하지 않는 것은 임금의 미덕이온데 근자의 대신이 전언하여도 견책하는 말씀만 내리시고 대간이 한문하여 엎드려 간하되 들어주실 생각이 거의 없으시며 후서를 맡은 자가 논사의 직에 있는 자가 주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오는데 모두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실 징조입니다. 아 옛날 임금들은 비록 처음에는 잘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잘한 일가 드문데 처음부터 삼가서 아니하오면 그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이네 가지 징조가 있으니 신들이 정히 이를 두려워하여 누차 번독하여 맞이하는 것이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경성을 더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차자의 내실을 총애하고 신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대들이 기미를 막고 조짐을 끊자고 말하는 것이 진실로 옳다. 내가 시경 탕평에 가르칠 수도 없고 타이를 수도 없는 것은 오직 여자와 내시다라는 것을 읽으니 그 주석에 내시의 화는 여총보다 심하다 했는데 나도 역시 이 뜻을 알고 있거니와 이번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1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자수궁의 상궁 최씨가 상은하기를 근자의 여성으로서 20세 이하는 다 환속하게 하고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상을 주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신의 여정으로서 천적에 붙인 자는 그 연령을 상고할 수 있으나 그 소생인 종은 비록 20세가 지난 자라도 간인이 다 장차 고발할 것이니 변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이 법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며 승지들이 아뢰기를 이미 입법한 것을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그 시봉하는 종은 반드시 머리를 깎아야만 데리고 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1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남 이의손 사안부지평 이세인이 소금을 공급하는 잘못과 내수사가 함부로 RNG를 재차 논하고 의손이 이어 아뢰기를 동네 현령 한만손이 백성에게 취렴하되 포목을 마구 거두어들여 300여필에 달하였으므로 해조가 채찰을 개청하였으되 승정원이 채찰하지 말기를 청한 것은 이미 불가한데 그 뒤에 다시 본원이 채찰을 명하시기를 논하되 승정원이 또 채찰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니 이 어찌 뜻하는 바가 없었겠습니까? 내신이 권병을 우롱하려는 조짐이니 이를 다스리지 않고 무엇을 징치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이 만약 실제로 권병을 우롱한다면 그 임금이 용렬하고 어둡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로 권병을 우롱하는 일이 아니다 하였다. 말발이 세다. 연산군 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1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축성 채찰사 이철균이 성 쌓는 일을 아뢰다. 계승부와 한상군의 성은 계충년에 역사를 시작했다가 흉년이 들었으므로 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사는 돌을 이미 주워 놓았으니 역사가 불과 한 달이면 끝날 것이 없고 계승부는 전에 이미 쌓기 시작했다. 끝내지 못한 것이므로 대간이 비록 국휼과 천사를 가지고 말을 한다 하나 지난해는 잠옷 풍년이 들었는데 지금 만약 쌓지 않으면 명년 역사가 또 어떻게 될지 보장하기 어렵사오니 청컨대 쌓는 역사를 끝내도록 하소서 하니 왕이 승정원에 물음에 승지들이 아뢰기를
한산의 성은 농사철 이전에 건마 칠수 있다면 쌓게 하는 것도 무방하오며 계승부의 성은 만약 역사를 시작한다면 경기에서 성공과 정명을 용솔해 가야 할 것이온데 지금 성릉 남지를 수축하는 일들이 있으니 다섯 군데의 역사를 일시에 병행한다면 백성이 반드시 지칠 것이오니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성 쌓는 일을 끝내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일기 12권 연산 2년 1월 1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양전 종사관 김율 이유청이 복명하였다. 김율이 아뢰기라 윤채 등의 사건에 대하여 그 말의 출처를 신에게 물으셨사온데 신은 그때에 항상 국정도감에서 일 보고 있었으므로 말의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유청은 아뢰기라 신이 장령이었을 적에 족진 고안부정 이정이 집에 찾아와 이야기하다가 말하기를 조사 및 유자의 무리 두어 사람이 중흥동에서 술 마시고 고기를 먹었다 함으로 신이 듣고서 마음이 아프게 대중에게 발설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고안부정을 불러서 물어보게 하였다. 고안부정 정이 서게 하기를 중흥동에서 잔치 놀이하였다는 말은 신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남부 참봉 이간과 유생 정광형 등도 한자리에 있어서 들었습니다 했다. 승지들이 이간 정광형 등을 함께 불러서 물어보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의금부에 내려서 묻게 하라 하였다.